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리아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품고 있었어요. 두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건 아닌데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나의 왕으로 고백했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내가 마치 탯줄로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품들, 거룩함들, 기쁨들이 내게 올라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 내게 올라와서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나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연합이 믿음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이 거칠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는데 전체가 이해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게 꼭 당근을 하나씩 주세요. 큰 선물은 아닌데 작은 선물, 돈으로 말하면 한 번 20-30만 원씩을 툭툭툭 던져줘요. 그래 너무 힘들지, 이틀 쉬고 다시 일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 길을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를 알아서, 노동운동을 알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서 뭔가를 선택한 거예요? 조그만한 감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간 것 뿐이에요. 도저히 못 간다고 못 간다고 나 이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당근 하나씩 줘가면서 주께서 나를 끌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마음이 상한 채로 오래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하고 당근 하나 보고 또 움직이고 당근 하나 보고 또 움직이고 때로는 주의 생명이 나를 붙잡아서 좀 더 많이 버티고 이렇게 인생을 버텨가고 있는데 돌아보니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마다, 이해할 때마다 정말 주를 경배하게 되어 주를 기뻐하게 되어 주를 예배하게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내서 걸으십시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며